이사를 아직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대강 정리가 다 돼가지고. 그럼 기존 집이 옥탑방 있는 집은 어떻게 됐냐? 거기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소음도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제 친구자 매니저자 저희 이제 동반자 동규한테 거기 살라고 했습니다. 집 나갈 때까지 월세는 제가 또 내고 지금 현재 동네는 노는 동이고요. 집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 그 주소를 원래는 주소를 공개하고 맞짱 들어온나 라고 거의 했지만 아도 안 하고 사실은 와도 맞짱 들 잘 쓰이지는 있어요. 하지만 혹시 내가 없을 시에 불시에 습격을 당할까봐 자기 몸을 못 지키잖아. 내가 있으면 괜찮은데 빌라입니다. 빌라 근데 좀 단독 빌라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올술이 다 돼 있고 집 앞에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한 대 바로 대주고 있습니다. 마이 테슬라죠. 그 거도 줄면 어떻게 가볼까? 다다다다다. 나 쓰레기를 아직 못 버려가지고 나 여기가 이제 집 입구고요 여러분들. 딱 느낌 좋죠 여러분들. 중문 딱 있고 중문 차라랑 열면 제가 원래 항상 안방에 옷방을 가연이가 썼었는데 여기 옷방을 이제 가연이가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일단 짐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요 가연이 옷방입니다. 지금 정리가 항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가연이 다 옷 다 버려보고 싶어요. 일단 요 스타일러 대구에서 들고 왔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긴급 봉전 비데도 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개쌉니다. 이 화장실 전만 단독으로 쓸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는 가연이를 항상 따로 쓰거든요. 어허 저 위생가 좋아요. 나의 왕자 레오방 김레오방. 강아지들 어디 갔냐 하시는데 강아지들은 일단 지금 이사한다고 지금 보시면 정리까지 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 옥탑방 집에 강아지 제가 놔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냉장고 일단 대고 있는 거 들고 왔고 옛날 집이라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김치냉장고 놔둘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저기 놔뒀어. 그리고 여기는 계단 왜 있냐면 레오가 이제 소주잔도 꺼내고 맥주도 꺼내고 하려고 그리고 손도 좀 씻고 지금 나이부터 이제 손 씻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뭐 지금 냉장고인데 뭐 없습니다. 집에 뭐 소주 한 병도 없노. 아 미안해. 그리고 형님들 대박 팔찌죠.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지 1년이 넘었는데 오늘 이사하면 찾아붙어. 오늘 돈 벌어붙다. 이게 고맙습니다. 아, 여기가 여러분 거실인데 TV가 없어요 여러분들. TV가 여기는 그냥 여기 레오존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다 레오 거 뭐 공룡 내 전생도 있고 스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여기도 레오존 저것도 레오 거 뭐 여기 사실 여기 제 공간 없어요 여러분들. 내 소주 말고는 집 근데 좋죠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안방 여기가 이제 옛날 빌라라 가지고 안방이 짠나 넓습니다 여러분들. 스탠드업이었나 이거. 아 스탠바이미 누워서 또 이게 TV 보는 용 침대가 원래 레오 침대랑 저희가랑 붙여져 있었는데 레오 침대를 저 레오 방으로 여러분들 옮겼다는 점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다 킹기온 옷방 뻥안 치고 옷 한 100벌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옷이 이제 내 인생의 옷 전부야. 저거는 이제 화장대인데 저 옥탑방 집에서 들고 왔는데 전 솔직히 화장대 바꾸고 싶은데 자연이 그냥 쓰라 하더라고. 요런 서랍 이런 거는 안 보여드려도 되잖아요. 빤스에 보여드릴까요? 와 아무도 보여달라는 사람 없네. 이거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고추 털 말리는 기계. 올라가면 바람 슝 나오면서 여기 이제 뭐엥 하면서 털이랑 이제 물알 벌럭벌럭벌럭 거리면서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여기 가연이죠. 잘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리가 싹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 욕조도 있고 소주 5병 묶고 저서 이제 반시정 때리면서 숙취해소하고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레전드 나만의 또 공간 킹기운전으로 갈게요. 가연 나 밑 지하 좀 갔다 올게. 킹기운전 하복층 지하 지하 좀 그냥 새로 기억해봐. 지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 TV를 여기 놔뒀어. 소파 놔두고 술 먹고 이제 내가 잘 침대. 저 기생충 메타예요 여러분들. 술 먹고 나면 부부싸움하면 한파이트 하고 이제 혼자서 여기서 외롭게 일단 컴퓨터랑 일단 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와 언제 세팅하노. 그리고 금고. 사실 금고에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냥 가오용. 아니 5만원도 없어 씨바. 저희 옆 중문은 뭐냐 하시는데 창고거나 이제 뭐 집에서 혹시 맞짱 떴을 때 기절시킨 다음에 여기 데리고 와서 여기서 눕혀서 재우고. 아 근데 지하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게 좀 흠이야. 그리고 여기로 가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방송 게스트가 오면 저쪽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 그러면 사실 레오랑 이렇게 막 레오 자는 잘 때도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속의 끝. 아빠랑 놀고 있어. 기나 하나 쉬자.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네. 해야지.
이게 좋잖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주세요. 자, 옳지. 줘봐. 어, 공이야, 공. 공 만들어줄까? 공? 공. 이용이 형이 딱 왔다. 어떻게 해야 돼? 이용이 형. 바로 이게 넘차리지. 이용, 이용. 대구의 집은 그대로 놔두냐 하시는데 대구집이 8월달에는 나가는데 일단 집을 그것도 내놨고 8월달까지는 대구집 다 정리 됩니다. 저 대구 스튜디오랑 아파트랑 아 다 때렸네. 아 내 아빠가 지금 해주지 뭐하는데 이거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김경이 완전 끝내고 해줄게 알겠지? 아빠가 이거 불러줄게. 하얀 자동차가 삐뽀 삐뽀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삐뽀 삐뽀 아픈 사람 있으니까 삐뽀 삐뽀 딱 눌러봐. 어? 뭐지? 우와 뭐지? 뭐야? 야 윙크 아빠 뽀뽀해주면 안 돼? 아빠 뽀뽀해주세요. 아빠 뽀뽀해주세요.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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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해서 너무 행복해요. 아직 짐 정리가 남긴 남았지만 정말 그리고 방송을 일단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베스트. 어, 살려달라고? 너 이거 뭐야? 어, 꿀꿀. 이거 맛있어. 삼겹살. 너 이거 뭐지? 멍멍. 멍멍. 이거 뭐게? 엄매. 어이야, 잘한다 이제 또. 이거 뭐 맛있어. 이거 고추 어디 있어? 이거 뭐지? 이거 좋아하는 거네. 이거 뭐지? 어, 이요 이요 도망쳐야지 이거 빨리. 도망쳐. 이 뭐야? 어, 아가 맞아 아가. 레오 레오 아가지. 어 레오 아가. 봉비요. 레오는 뭐야? 봉. 아 봉 핑크봉. 핑크봉이라서? 핑크봉 보고. 이거 뭐야? 봉. 어 째째. 레오 이거 뭐야? 망고. 어, 안경 맞아. 얘는 진짜 천재 맞죠? 이거 뭐야? 오, 곰, 맞아. 천재 아니야? 너 아인슈타인 아니야? 아인슈타인 환생 아니야? 자,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거 뭐지? 카멜레온. 카? 카. 멜? 레. 레. 카. 온. 영. 어, 맞아. 카멜레온. 서로 패스. 몰라도 돼. 냉장고. 냉장고. 어, 냉장고. 그리고 이거 뭐야? 깡총. 깡총. 응, 토끼. 이거 뭐야? 사조. 사요. 이제 말을 진짜 잘 따라한다니까. 레오가 몇 개월이 되시는데?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레오가 고양이 좋아하거든. 레오 이거 뭐야? 레오는 요새 물어보면 응이라고 대답을 해요. 레오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응. 이거 뭐야? 뭐 대화로 대답을 하는 거야? 레오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요요요. 어. 레오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요요. 어, 이거 대답을 하네. 이거 했어? 레오 이거 뭐야? 달걀. 우와. 달걀. 달걀. 귀엽죠? 요요요. 진짜 너무 행복해. 레오 말 통해서 어, 대답을 너무 잘해. 뭐 물어. 응. 가다 이거. 요요. 스튜디오 안에서 그래. 어, 너 좋아? 아빠 레오 제일 좋아. 딱지 아빠한테 줄 수 있어? 월세입니다. 월세. 월세는 260. 근데 보증금을 좀 세게 줬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강남에 있는 집 다 돌았거든요. 방 4개. 제일 싼 거 같아요. 강남 제일 싸요. 제일 싸요. 이 정도 컨디션인데 이 정도 가격? 댕삽 레전드 진짜.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레오랑 하여튼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호재는 레오 어린이집이랑 가까워졌어요. 어, 걸어갈 수 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올라가봐. 네, 올라가봐. 소주 좀 내봐. 어찌, 어찌. 운동신이 뭐야? 와, 전생이 뭐 클라이머였나. 우와. 실격이면 다 이 정도 하나? 하지, 저도. 아, 근데 왜 빠른 게 아이가? 말은 빠르지. 걷고 이런 건 일방적이야. 아니죠. 너무 똥같은데? 왜? 천재인 것 같은데?
어, 아, 레드 로즈 바르고 있어? 응. 왜 혼자 레드 로즈 바를 수 있어? 우와, 잘한다. 귀에 도움이 안 돼, 그거. 바르려고 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레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레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진짜로 저 요새 둘째 고민 중. 둘째 가질 거야? 아니 나는 관계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 관계를 해야지 저 가지는데. 아니 뭐. 우리는 그게 있잖아. 뭐 한 뭐 기도하나 뭐. 의학적인 그 우리가 그게 있잖아. 걔도 그 자연 방으로도 하고 저 해야지. 어. 레오 이제 다 다리 떴네. 밤이 됐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너 잘 자. 고마워. 잘 자래요. 사랑해. 내일 아침에 놀자. 어, 씻고 잘 씻고 자. 뽀도뽀도 잘 씻고. 3, 2, 1,